조선시대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종 소송들이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노비 관련 소송이 꽤 많았다. 당시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노비 신분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들이 많이 벌어지곤 했다. 1586년 순응안 씨와 여산송 씨 가문 사이에 노비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산송 씨 일가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희대의 사건이었다. 여산송 씨 가문의 송사련은 내 임금을 섬기며 정상품 당상관을 지낸 인물로 그의 아들들 또한 재주가 뛰어났다. 또 그의 딸은 종실과 혼인을 맺어 당시 명문가라 할 수 있는 집안이었다. 송사련의 아들 중 송익필이 있었는데 그는 천재라고 할 만큼 명석한 두뇌와 재주를 타고났으며 어려서부터 시와 문장이 탁월하였다. 후에 이산의 최경창 등과 함께 당대 팔문장으로 꼽혔고 조선 예학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인물이다. 그런데 1585년 말에 순응 안씨 집안 안로의 아내인 윤씨를 필두로 안씨 집안 27인이 송씨 집안 사람들 70여 명이 자신들의 노비라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순응안 씨 집안 안로의 할아버지 안당은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낸 인물이다. 안당은 처겸, 처함, 척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신사무옥 때 안당을 포함하여 아들 둘이 처형당해 집안이 한때 몰락하였다. 소송의 원인이자 두 집안의 악연은 100여 년 전 과거사에서 시작된다. 안당의 아버지 안돈후는 정실 부인인 박씨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두었고 중금을 첩으로 들였는데 그녀는 노비였다. 안돈후와 비첩 중금 사이에 감정이라는 딸을 한 명 두었다. 감정은 안돈후의 딸이지만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그녀 역시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법전에 일정한 지위에 있는 비첩 소생들에 대해 양인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보충대라는 제도이다. 경국대전 향전에 천처 첩 자녀 조항을 보면 아버지가 관료인 자녀들은 보충대에 편성되어 일정한 직역을 수행하면 양인이 되어 벼슬을 얻을 수 있었고 여성일 경우는 입역이 면제되었다. 안돈후의 정실 소생인 안당과 비첩 소생 감정은 배다른 남매가 된다. 안돈후는 감정을 송림과 혼인시켰고 그들 사이에 송사련이 태어났다. 송사련은 재능이 뛰어났으며 종오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에 올랐다. 송사련의 어머니 감정은 천첩의 자식이어서 송량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들 송사련이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었다. 또 감정의 남편이자 송사련의 아버지 송린이 종칠품 품계에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감정이나 송사련이 보충대를 통해 양인이 되었음을 짐작해 한다.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관료 선발에 신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턱도 없다. 송사련이 보충대에 입속하지 않았다면 당시 그의 어머니 감정이 송량된 신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송사련은 재주도 있고 똑똑하여 안씨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며 이때까지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1519년 남곤, 홍경주 등의 흥국파에 의해 조광조 등의 신진사료들이 숙청되는 기묘사화가 있었다. 이때 조광조와 밀착되어 현량가에 급제한 안당의 세 아들은 합격이 취소되었고 조광조의 동조자이긴 하지만 흥국계열 쪽에 있던 안당은 화를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관들의 탄핵이 끊임없이 이어져 그해 12월 안당은 결국 파직당했다. 안씨 집안은 신진사류가 아니라 누대에 걸친 관료 가문이었고 벼슬은 잃었지만 정승 집안의 위세와 경제력은 갖추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안당의 아들 안처겸을 중심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자주 모이게 되었다. 1521년 10월 11일 송사련은 안처겸이 이정수, 권정 등과 함께 기묘사화로 득세한 남곤과 심정 등을 제거하기로 모의하였다고 고변한다.
결국 안척 겸 안척은 등 여러 사람이 능지처참되고 안당도 역모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 하여 교형에 처해졌다. 송사련의 고변으로 신분은 다르지만 외삼촌인 안당과 사촌 두 명이 모두 처형된 것이다. 얼손인 송사련은 당상관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공을 인정받아 정삼품 당상관의 자리에 오르고 딸도 종실로 시집 보내며 30여 년간 그 지위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1559년 송사련의 아들 송익필과 한필이 초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였으나 대가 응시를 할 수 없었다. 당상관 공신의 자제였지만 대신들은 천첩의 자손에게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서얼금고를 들며 문과 응시를 거세게 반대하였다. 결국 송익필은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몰두하며 후학양성에 힘썼고 살아있는 제갈공명에 비유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고 정치적 감각이 좋아 율곡 이의, 정철 등과 교류하며 서인 세력의 막후 실력자가 되었다. 그 후 1566년 안당 일가의 영모 두 명이 벗겨져 신원이 복권되었다. 안당의 손자인 알로는 가문의 권위를 회복하고 송씨 집안에 복수하기 위해 김효록 보유와 김효록 속집을 집필하고 유포하여 소송전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또 소송의 쟁점이 되는 천첩 중금의 딸 감정은 중금이 첩이 되기 전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딸이라 저술했지만 소송 전체 판결문인 안가노안에는 안도노와 중금 사이의 자녀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씨 일가도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듯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약 20년이 지나 앞에서 언급했던 송씨 일가가 안씨 집안의 노비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송의 중요한 발단이 되는 양천 문제는 100년도 더 된 일이었다. 안씨 가문에서 자기네 종이라고 주장하는 송사련만 해도 관직을 시작한 지 60년이 넘었고 윗대까지 4대에 걸친 관료 집안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60년 전에 이를 따지는 소제기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되어 있고 양역을 수행한 지 오래되었으면 천인으로 되돌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제소하는 이는 물론 받아주는 관리까지 엄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안씨 집안의 소장은 받아주는 것이 위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동인의 기세가 대단하였고 서인의 배후에 송익필이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안씨 가문의 제소는 일정한 교감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계속 각하되었던 소장이 결국 장애원에 접수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안씨 가문에서 제시한 증거는 103년 전 안돈후의 유서였다. 유서에는 중금과 감정이 종량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제출한 것은 백문기였다. 개인이 공증 없이 사적으로 작성한 것을 백문기라 했는데 이것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력이 떨어졌다. 또 안가에서 제출한 상속문서에는 감정과 그 자손을 재산으로 상속받은 사항이 없고 오히려 안돈우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인 지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송씨 집안에 유리한 자료였다. 송씨 집안에서는 제출할 증거를 찾지 못해 한동안 위기에 몰렸는데 다행히 보충돼 입속 위반 문서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장애원에서 작성한 공문서로 송씨 집안의 속량 사실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안씨 집안과 장애원에서는 이제껏 없던 문서가 나타난 것은 위조가 아니냐며 다그친다. 긴 재판 끝에 판결이 났는데 결과는 안씨 가문의 승리로 감정이 속량하지 않았으니 그의 후손 모두가 안씨 집안의 노비라고 결론지었다. 송씨 가문의 70여 명은 안가에 잡힐 경우 곧바로 죽음이나 마찬가지니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송익필은 송강 정철과 서인 세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러다 1589년 기축옥사로 정여립, 이발 등 동인 세력들이 제거되자 그의 형제들도 신분이 회복되었다.
당시 이 사건을 그와 절친한 정철이 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송익필이 기추곡사의 막후 조종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뒤에 조헌의 과격한 상소에 관련된 혐의로 유배되었다가 사면을 받았으나 일정한 거처 없이 친구와 문인들의 집을 전전하다 1599년 8월 8일 마양촌에서 66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영조 때인 1751년 12월 11일 정오품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고 1910년 7월 20일 당상관인 규장각 제약에 추증되어 문경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